국제 정세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레바논에서의 연이은 폭발 테러로 인해서 국제 정세 정말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무기 창규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입은 피해가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고요. 또 그 광경이 인공위성에서까지 잡혔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창고에는 북한산 미사일을 포함해서 이 대량의 미사일 또 탄약 등이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이 창고 안의 무기들 모두 파괴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모스크바 북서쪽으로 380km 떨어진 러시아의 한 마을에 이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이 건물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고요. 이 불덩이들은 우주에서도 관찰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나서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위성에서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요, 이 화재감시 위성사진 서비스가 이 강력한 열원을 감지를 했고, 국제 화산정보 사이트 볼케이노 디스커버리도 이 인근에 규모 2.8 지진이 관측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요,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자폭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지금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규모 지진이 감지됐을 정도로 폭발의 규모가 엄청났고요. 또 매우 정밀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은 러시아의 창고는요, S-300, X-400, 이스칸데르 등 각종 미사일과 포병용 탄약 등이 보관돼 있던 군용 창고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당국은요, 이 창고 안에 북한이 제공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있었고, 이번 공격으로 이 창고 안에 있던 무기들이 모두 파괴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일부 이 전문가들은 이번 폭발의 수준이 200에서 240톤 규모의 이 고성능 폭발물 수준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측은 드론 공습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 자신들의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дуже важливий результат є за минулу ніч на території Росії. Саме такі речі послаблюють ворога. Я дякую всім, хто задіяний. 우크라이나는 이번 무기 창고 공격이 우크라이나군 보안 특수작전 부대가 수행한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자폭 드론 100대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달 6일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크스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고, 모스크바를 비롯한 러시아 본토 곳곳을 겨냥해 드론 공습을 벌여왔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주민 등 13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국 BBC는 약 3천만 파운드, 우리 돈 524억 원의 가치가 있는 무기고가 이번 폭발로 인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